기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기술을 모아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쓸데없게 되다니 왠지 좀 재미없어지는데. 아니 그렇다고 말할 순 없다. 그들은 매우 노래를 좋아한다. 본래 노래 같은 건 없어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K-POP이라는 걸 만들었지. 뭐 그들에게 물어보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럼 그들보다도 인간적이 앞서는 것은 뭐죠? 어려운 문제로군. 그들의 비교라면은 인간은 개인의 에고를 우선시하니까.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그 에고가 인간의 장점일지도 모르지. 에고가 장점이라고 어째서? 그들은 완전할 만큼 합리주의자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상처를 입어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자. 하지만 약을 가지러 가는데 왕복 10일이 걸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포기해야지. 띠용.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건 본성을 따라주세요. 네. 포기 안 하죠.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그렇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지. 결국 그런 것이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가지러 갈 수 있다. 예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력을 다한다. 그처럼 해자리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어느 쪽이 정말 좋은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닌겐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리가또. 아니야. 나도 해자리안에 대해 흥미를 가진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괜찮다면 또 와주게. 그럼 실례했습니다. 네, 할배 호감도 땄네요. 아, 방금 선택한 건 워레스 호감도가 올라간다고요? 나 워레스. 아, 하긴 뭐 파수 여러분들이 워레스 엔딩 보자고 하니까 네, 워레스로 진행을 합시다. 어쩐지 보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렵구만, 어려워. 이 게임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요? 네, 원래 깁니다, 좀. 네, 눈이 보인대요. 뭐냐? 계속 방해할까요, 쟤? 근데 실수로 얘 여자로 착각했었어요. 가슴이 좀 있길래. 근데 가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세이브를 하고 대망의 온천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자,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후후! 어? 그럼 우리들도 목욕탕에 가볼까? 그렇군요. 이곳 온천은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호! 뭐야 이거? 그 좋은 탕이야. 아 뭐야! 아! 내 눈! 그렇군요. 그보다 그 회자리안은 어떻게 하면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호! 나온다 이제. 신경 쓰이는구나. 아, 얘 얼굴 빨개진 거.
이쪽으로 가면 여타 이겼지요. 그런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난 관계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아, 이 점에 대해서는 파스들과 저의 의견이 전부 다 일치하네요. 네. 너 어디 갈 생각이야? 혹시 여탕을 엿보러 가는 건 아니겠지? 너 창피한 짓 좀 알아라! 이 정도쯤이야 괜찮잖아. 오호! 호호! 야, 워레스가, 와, 날 또, 어? 옹호를 해주네요. 발각돼서 나중에 혼날 게 무섭지 않다면 다녀오라고. 워레스씨? 뭐, 잘 생각해서 결정해. 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변명할까요? 저 녀석 장님 아닐지도 몰라. 2번으로 갈까요? 네. 할 수 없군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해주지만 뭐 이상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당신을 감시하러 가는 거니까. 궁시렁거리지 말고 어서 갔다 오라고. 어, 알았어. 간다니까. 깜깜하다. 하지만 좀 더 가면 여탕이. 뭐라고 말을 걸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걸까요? 아리오스의 목소리가 즐거운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지금까지 내용 세주 요약 좀 해달라고요? 네, 지금 온천에 들어와가지고 투기대회를 우승했고 온천에 들어와서 여탕을 훔쳐보려고 하고 있죠. 네, 1번 1번? 오케이. 아리오스의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듣기 좋은 것 같아. 실례잖아! 나는 순수하게 너를 감시하러 온 것뿐이야! 에잇!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변태인 건 그냥 눈 감아주자.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지적한다. 이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나왔네. 네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야. 에이! 그렇다고 해도 여탕으로 가기 위한 이런 좁은 구멍이 있다니. 엿보기 구멍이 있구만. 모두들 생각하는 건 똑같구만. 이샤는 가는 오. 미샤가 그런가? 자, 뭐를 망설이고 있나? 앞으로 가자고! 우후! 이제 좀만, 이제 조금만. 그래, 이제 그만 나갈까? 그래, 오빠들이 기다리니까. 안 돼! 야! 뭐라고? 왜 들어가? 띠용! 와! 아, 아쉽다. 혹시 엿보기 실패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CP도 참 아리오스트 씨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점점점. 네, 제가 제일 기대했는데 안 나왔네요. 아, 아깝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이, 제작자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 게임을. 제작자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온천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죠? 네, 박사집으로 다시 가자고요? 이거 환불 받으라고요? 실례합니다. 뭐야, 박사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네, 교장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법학원. 뾰로롱. 용기 전승은 다 나온다는데? 용기 전승이었나? 거기선 다 나온다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잘리겠죠? 아, 즐거워라. 이번에 어디 갈 거야? 저 미샤! 잠깐! 왜 그래, 아리오스트? 잠깐, 조용히. 점점점점점. 이건. 노랫소린가? 응? 무슨 소리가 들려? 틀림없어! 이건 트와이스의 노래야! 저 워레스 무슨 소리가 들려? 노랫소리야, 들리지 않니? 치어럽 베이베, 치어럽 베이베. 워레스씨는 귀가 맑군요. 어쨌든 가보자. 네, 눈이 안 보이니 귀가 좋아요. 작은 새가 속삭인다. 바람 소리가 속삭인다. 달빛은 부드럽고. 실례합니다. 그 노래. 뭐야? 방해하는데 노래하는데 방해하지 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죠? 이거 말이야? 저기 한국이라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노숙을 했을 때 들은 노래야.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여서 외워버렸어. 라셸이죠? 고맙습니다. 네, 와이포님, 네, 나중에 오세요. 그 노래가 어쨌는데 희미하지만 기억하고 있어. 그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였어. 그 소리는 회자리하는 노래? 응. 오, 라셸의 그 회자리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네요. 라셸? 자, 학원장한테 가가지고 일단은 온천 그거를 돌려줘야겠죠. 돌려주면 뭔가 이벤트가 또 나오겠죠.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서실로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도서실에 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을 텐데. 100년 전의 비밀. 라셸. 오늘 몇 시까지 하시나요? 네, 오늘 한 12시에서 1시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코가 막히네요. 뭐 아무것도 없네.
공이 아니고 이곳인가? 라쉘. 라쉘이 어딨지, 라쉘? 자, 텔레포트를 타고 그러면은 이제 퇴자랜드로 가겠습니다. 에버랜드, 뭐야.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의논 결과가 나온다! 그런 놈들은 이제 그냥 놔둬. 오! 신경이 쓰이는 거에 가보자. 그럼 의논 결과를 발표한다. 비해율이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구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역시 그런가? 할 수 없지. 응, 할 수 없지. 그럼 담당 구역으로 돌아가야지. 뭐야 너희들, 이런 곳까지 들어오다니. 아, 이거 누구 구출해줘야 되나 보다. 딱 보니까 각 나왔죠 지금. 인간 마법사가 우리 여왕을 납치했다고. 너희들 패거리잖아. 여왕님이 납치되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라니. 구하지 않을 거야? 왜지? 왜라니? 만약 우리들이 구출하러 간다면 인간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희생자도 나올 것이다. 여왕은 다른 자가 하면 되지만 사상자가 나오면 그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야? 그렇다. 분명 지금의 여왕은 훌륭한 분이다. 그분을 대신한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데 어째서 구하지 않는 거죠? 말했잖아. 똑같지 않겠지만 대신할 자는 있다. 구하려면 다른 자까지 말려들게 된다. 희생자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 그다 빨리 돌아가라.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소. 뭐지?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너희 어머니라고? 예, 제 몸에는 당신들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어머니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만. 그래, 네가 진아의 아들인가? 가르쳐주세요! 어머니는, 그 녀석은 우리의 교훈을 깨고 인간과 살았다.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20년이나 반성실에 있다. 그럼 살아있는 거군요. 부탁입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순 없다. 그럴 수가! 에이, 끈질기군. 어서 돌아가라! 돌아가! 네, 진아가 나왔죠, 진아. 너와 나, black and white. 오, 여긴가 보다, 여기. 인공동굴. 왜 이쪽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요. 20년 동안 파스실에서 살았다니. 여왕님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왜 그래? 정신력이 떨어져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 그래. 후후! 뭐야, 이거? 띠용! 어? 뭐야? 여기로 돌아가네? 꽃다발 하나 있니? 아니요? 아직이요.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거 누르면 MP 채워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내버리네요. 치사하게. 도대체 MP 좀 채워주면 안되나? 진짜 치사하네. 꽃다발 일단 하나 사가지고 다시 저기 회자리안으로 갈게요. 회자랜드로 갈게요. 회자랜드 꽃다발 하나 사주고요. 회자랜드.
그렇게 길어요 이게? 이 게임이 그렇게 길어요? 네, 진아 만나러 가야죠, 진아. 여기에 어머니가. 엄마! 나 왔어! 엄마가 보고플 때.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저씨들은 다 알고 있겠죠, 이거? 네. 가겠습니다. 마법학원에서 위쪽으로 가래요. 그 다크사이드 스토리 할 때 봤었어요. 에이.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네, 다크사이드 스토리 하다가 봤어요. 게임이 와무가 하고 있는 방송이 맞습니까? 와무가 하고 있는 방송이 확실합니다! 네, 손놀이의 다크사이드 스토리 예전에 깼었죠? 다크사이드 스토리는 제가 좀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걸렸나? 깨는데? 자식들 귀찮게 내 자리를 막어 내 한국기를 막네. 아 지금 제가 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보고플 때 조조 하나 꺼내놓고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밌었다는데 맞아요? 전국 노래자랑급이었다는데 그 프로그램 맞나요? 달려라 코이 말고요. 뭐 엄마 찾는 거요. 엄마 찾는 거.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예,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죠. 불리 말고요. 네, 미아타키 같은 거요. 네. 진짜요? 네, XXXXX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다. 이곳이 그로시안의 유적이다. 희미하지만 노랫소리가 들린다. 가늘고 슬픈 목소리다. 역시 이곳인가? 좋아!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치만 어떻게 들어가죠? 이곳은 아니 위험하다고 해서 아직 조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 게다가 열쇠는 학원장이 가지고 있어. 열 수가 없잖아. 그건 입구의 얘기야.
저건 내부 조사를 위해 학원 측이 무리하게 뚫은 구멍이야. 그로시안에게만 반응하는 본래의 문이 있어, 루이세. 너라면 열 수 있을 거야. 빨리 해봐. 그럼 루이세 잘 부탁해. 뭐? 그럼 그 문은 어딨어? 그건 찾을 수밖에 없겠지.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다. 그로시안한테만 반응하는 문이 있어요. 어? 여기다. 왓, 깜짝 놀랐어. 해냈어. 이것이 입구야. 빨리 들어가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여기 왠지 위험해 보이죠? 이곳의 내부는 3계층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조심해서 가자고.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를 해놓읍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왠지 위험한 곳이 될 것 같아요. 뭐지? 뭐지? 아, 연결되는구나. 던지면은 뾰로롱 뾰로롱. 골프 하나 확실히. 네, 회절의한 여왕을 도착하기 위해서 가고 있죠. 어, 뭐야? 파이어볼이야? 오, 세네. 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바보들아, 뭐 하는 거야, 자꾸!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썬더 날리라고. 썬더는 안 먹고, 매직에로 날려줍시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어! 아, 오토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거 오토 뭐야 이거. 네, 도망칩시다. 저기까지. 그럴까요? 강제 종료하고 로드합시다. 로드합시다.
아니 오토로 돌려놓으니까 물리공격 이민한테 물리공격을 해. 바보같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공격을 하지? 컨트롤 안 해도 알아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토 돌려놓으면은? 어? 주인공 죽었는데? 피가 뭘 이렇게 많이 달아? 뭐지? 내가 에너지 회복을 안 하고 왔나봐요. HP 회복을 안 하고 왔나보네. 피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립게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닫고 나서 나가면 되죠. 닫고 나서 나가면 돼. 장비를 좀 사줘야겠네. 여기가 좀 세네요 확실히. 장비 장비를 안 사고 그냥 왔거든요. 다음 장비까지 그냥 넘기려고. 네 이번에 나오는 장비를 하나도 안 샀는데 안 사고 싸우니까 적들이 너무 세네요. 네 쟤네들 다 빨개 벗고 있었나봐요. 옷을 다 벗고 있었나봐. 내가 안 사주니까 옷을 다 벗고 있었나봐요. 그냥 죽어버렸다. 하나 찍어주고요. HP 업 하나 찍어줍시다. 일단은 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텔레포트를 써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콤스프링스. 뭐야 통행 포인팅 없어도 날아갈 수 있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거 미리국 한 거 같은데? 얘네? 괜찮겠죠? 자, 메이지 스텝. 새망치는 그래, 역시 위저드 로드를 사주는 게 좋겠다. 네, 위저드 로드 사는 게 좋겠죠? 살파레이트는 뭐지, 이거? 아, 이것도 무기예요? 이거 무기인가? 자, 얘들 못 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못 끼고 있지? 그러니까 애들 못 끼고 있는지 내가 못 봤네. 크로로포름 끼고 있어? 자 일단은 다 떼냅시다. 다 떼내고 새로 껴주자. 옷을 다 벗기고요 일단. 네, 클로로포름이 무기래요. 위저드 로드를 일단 사주고요. 마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위저드 로드 하나 사주고. 네, 코난에서 많이 나오죠. 코난에서 애들 막 기절시킬 때 행상이 없나? 행상이? 방어구 행상이 없어요. 방어구 행상이?
방어구 행상인. 아,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여기 아닌데? 여기다, 여기. 네, 찾았다. 자, 에이프론 드레스를 껴줘야겠죠? 에이프론 드레스. 오, 방어력이 올라가네? 에이프론 드레스. 하나 더 껴줍시다. 아리오스트 3망치 껴줘야 돼요. 네. 다 장비하고 있고, 레이지스트 팔아버리고, 클로로포름 팔아버리고요. 두꺼운 옷 필요 없겠죠? 팔아버리고. 이것도 떼냅시다. 소프트레이저. 소프트레이저보다 더 좋은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더 좋은 거 있구만. 스타데드 레이저. 이거를 잘 지켜줘야지. 이 녀석한테 껴주고요. 그리고 레이저 수트를 하나 사줍시다. 마지막으로 오피코트 파라. 소프트 레이저 수트 파라. 레이저 수트를 준비해줍시다. 어! 잠깐만, 나 실수한 것 같은데? 띠용! 야, 너 어디 갔니, 그거? 야, 니 무기 어디 갔어? 어! 무기! 무기를 장비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 돈이 되나? 세망치 못 끼는데요? 아리오스트는 세망치 못 껴요. 돈이 없어. 아, 그래요? 이거 두개 아저씨가 한거라 해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투기장 노가다 안 되나요? 투기장 노가다 한번 해볼까요? 돈 좀만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무기가 없어, 무기가. 큐어밖에 못 쓰네. 쓰레기네, 이제. 완전히. 어떻게 훔쳐요? 상점에 있는 거 훔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원래 맨손으로 싸워야지. 쟤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요. 약간 비시리 같은 타입이에요. 자이안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통통이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비시리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진구랑 비시리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무기가 꼭 있어야 돼요. 오, 프리배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서 돈 벌면 되죠? 여기에서 벌면 한 두 판에서 세 판 정도만 돌아도 되겠죠? 돈 좀 많이 되겠지? 뭐?
안해 안해. 야 500원이나 내라고? 미쳤어? 쟤보다 배꼽이 더 큰 데다가 지금 내가 500원이 없다고. 제가 500원이 없어요. 아 어디 적들 잡을만한 데 없나? 500원이 없어요 지금. 지금 500원이 없습니다. 네 그지예요 그지. 완전히 그지죠 지금. 나 HP 1 남았었네? 잠깐만. 자 이거 그러면은 뭐냐 저기로 돌아갑시다. 여기로 돌아갑니다. 왕도 로자리아. 지금 피가 1이에요 회복 좀 하고 올게요. 회복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회복이 되죠. 자, 우리 다 같이 자자, 여기서. 한 침대에서 여자 두 명과 남자 세 명이 잠을 잤죠. 자고 일어나면은, 와, 신기해라. 에너지랑 MP가 다 찼죠. 어머니 한번 뵙고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부류자식아. 자고 있대잖아요, 아이. 뭘 보고 가. 어차피 누워있을 텐데, 그 때문에. 그죠? 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어머니, 자식들이 왔습니다. 손자들도 왔어요. 보람상조요? 이건 뭐예요? 아, 돈 나온다, 역시. 거기 가서 돈 벌면 되지. 아까 전에 제가 싸우다가 죽은 곳 있죠? 거기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네, 1750원 모이면은 바로 쟤한테 폭탄 하나 사줄게요. 야생동물이 아니고 몬스터예요, 몬스터. 저런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몬스터라고 나와있죠? 언제 모으나요? 금방 모으겠죠? 월레스가 제일 세요. 오, 레벨업했다. 오,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루스트.
이거 어택하고 그리고 루스트 찍어줄게요. 어? 라셸이다. 어? 이 마을 아니었는데? 잠깐만. 꽃밭. 꽃밭을 찾아볼게요. 미샤 데려가기 위해서. 미샤 어디 갔니? 여기 아닌데? 아, 카렌도 있어요, 여기. 아, 식구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다. 오. 고맙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자! 뭐야. 네, 참피가 미샤 견제하고 있죠. 뭐라고 했지, 방금 전에? 제대로 못 읽었는데? 너를 기다린다. 에이씨. 신경 쓰지 않도록 위로한다. 그래, 가자. 꽃밭에서 뭐 찾을 거 없겠죠? 여기 뭐 비밀 아이템 같은 거 안 나오네. 아, 무기 물렸네. 게임하고 있다 오늘. 비밀 친구 하라고요? 오. 네, 요양원 가도록 합시다. 요양원에 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서 한 번만 싸울게요. 아,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게임 돈이 너무 부족해요. 돈이 넉넉하게 주질 않아. 몬스터한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죽이는 존재일 뿐이죠, 그냥. 투기장 가서 500원을 1000원으로 불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양원부터 가볼게요, 요양원. 요양원이 여기냐? 아닌데? 어디지, 요양원? 저 기억상실증 환자 오래가네. 우리들이 오기 전부터 있었죠? 꽤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별로 나이도 안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었어요. 어, 그래? 뭔가 무서운 거라도 본 걸까? 몸은 좀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꽤 좋아진 것 같구나. 이제 밖에서 놀아도 돼? 좀 더 좋아지면. 엥? 아무 늙으면 갈 곳이에요?
당신들은 카렌씨 여기 있었구나. 오랜만이야. 왜 그러세요 카렌씨?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카렌씨를 돌봐주셨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린이야? 카렌씨 이제 나왔다고 무리하면 안 돼요. 오. 그녀 물론이지 남들보다 뛰어난 마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녀들도 우리처럼 같은 링겐이지. 그래, 그보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뭐야? 설마 나를 찾으러 온 건 아니겠지? 실은 이 주변에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정보가 있어서. 카렌씨는 알고 있어? 응, 나도 들은 적 있어. 바람에 실려 동쪽에서 들려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동쪽에서 말이지. 어, 이거 어떻게 줘요? 꽃다발?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꽃다발을 줍시다. 소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줬다. 응? 어째서 나에게 꽃을? 나 병문화 맞은 거야? 예스. 고마워. 고마워 오빠. 그치만 어째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너 나중에 태어나면 나랑 비밀 친구 하지 않을래? 왜냐면 와모는 로리콘이기 때문이지. 꽃을 든 남자라고 있죠. 이게 뭐야? 기억상실증 걸린 환자를 만나보고 가야 돼요? 어딨어? 별거 없네요? 뭐야? 자, 이제 나가 봅시다. 나가서 동쪽으로 가야겠죠, 동쪽? 동쪽으로 가야 되나? 카렌 근데 어떻게 데려가요? 못 데려가는데? 뭐야! 저 왼팔에만 세 군데 물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렵지 하고 보니까 왼팔에 세 군데나 물렸네? 이런?
북으로 가야 된다는데 왜 서쪽밖에 길이 없지? 서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지도는 없어요, 지도? 아까 꽃다발 준 여자의 꽃 안 주면 아마 나중에 죽는다고요? 띠용. 진짜요? 조금 슬픈데? 아, 몬스터가 인식 못하는 치트키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알고 싶네요. 어? 여기 메리스 마을인데? 응? 한 명 부족하지 않아? 어? 미샤 어디 갔어? 자, 미샤가 없어졌네요. 아, 모기 자식. 모기 자식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를 물려고 하네요, 이거. 맛집 찾았나 보네. 이게 뭐지? 팔아치웠구나, 와포즈. 제가 미샤를 왜 팔아요? 저랑 비밀친구 해야 되는 사이인데 제가 미샤를 왜 팝니까? 아, 기다려. 오케이, 돌아왔네. 어? 뭐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 있는 거지? 여긴가? 아직 1000원밖에 못 모았네. 미샤 어딨어요? 죽었나 본데? 지금 그 뭐냐, 약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를 사야 돼가지고, 네, 일단 약은 보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샤 어디 있대? 제가 미샤 가져갈까요? 너무 많이 죽었네. 미샤 도구점에다 버려요? 무기 라셀에서 짱짱 카라나 주인공 주고 주인공 테 마리오 탄테. 네, 알겠습니다. 무기장에서 500원 내고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지 각도를 할 수 있어요. 무기장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원거리 공격이 더 좋지 않나요? 아리오스? 아, 아리오스트?
아까 유적 제가 어디로 갔었죠? 유적? 유적. 유적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어요, 유적.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지금 가는 길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 레벨업 했네? 큐어를 두 개 해가지고 큐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찾았다. 네, 큐어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가자. 어, 뭐지? 계단이 막혀버렸어. 뭐지? 뭐지? 뭐야, 보스야? 아, 나 회복도 안 하고 왔는데. 야, 나 무기도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주변에 있는 발광체 같은 것이 그 거대 기계 에너지 공급원인 것 같거든. 결국 발광체를 전부 깨뜨리면 중앙 녀석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인가? 일단 어떻게 할지는 파스에게 맡기지. 달려봐. 큐어 쓸게요. 아이고, 죽었네. 아리오스트 죽었어요. 어디 갔어?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석화나 독을, 석화 독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한 거지?
아, 또 갑자기 또 보스전이야. 또 뜬금없이 나와. 보스전이? 아, 그래요? 아, 이거 왜 죽었네? 피어나 걸어줍시다. 살리는 마법은 없어요. 살리는 마법. 아, 이거 직접 컨트롤 해줘야 돼? 네, 파스님 안녕하세요. 잡았군. 파이어볼 그리고 블리자드 찍어줍시다.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깬 거냐고요? 아니요. 지금 보스 잡았습니다, 보스. 스타데스 레이저를 손에 넣었다. 어떻게 나가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아, 다시 나왔네. 일단 나가서, 네, 피를 좀 채우고 올게요. 나가서 피를 채우고 오겠습니다. 뾰로롱. 와, 다 죽을 뻔했네. 네, 저 원래부터 잘했잖아요. 가자, 가자. 당연히 살죠. 설마 죽겠어요? 자, 여기서 다섯 명이 자야겠죠? 뾰로롱 자고. 돈이 얼마나 모였냐. 오, 1800원 넘었어. 자, 1800원 넘었죠? 하고 일어나면 살아나잖아요. 피랑기 이거 사줍시다. 네, 전투 끝나면은 체력 1로 살아있죠. 브로드소 느껴줍시다. 됐어, 가자. 유적으로 다시 가야겠죠? 유적 어떻게 다시 가지? 이쪽에서 나가면 되나? 아, 이것도 생각보다 길이 복잡해요. 보면은 마법학원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지.
라셸로 가야 돼요. 오케이. 라셸로 가면 되지 그럼. 라셸로 가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갓겜인 것 같네요. 일단 근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뭐냐, 목욕신이, 네, 온천신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까 온천 훔쳐보기로 여탕 훔쳐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모리아티? 모리아티 홈즈에 나오는 교수 그런 거 맞죠? 코난이 같은 거. 네? 와우, 레드러. 자, 얘는 이제 연속 공격이나 빨리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합시다. 일본 게임에 자동사냥이 꽤 많이 있긴 한데 자동사냥을 잘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자동사냥이 후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동사냥보다 좀 후진 것 같아요. 마모의 오늘 야식은 국수. 저는 국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 국수 먹으면은 맨날 콩국수를 먹거든요. 저 근데 콩 갈아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또 잡아야 돼? 설마? 이거 설마 또 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어볼. 파이어볼이 어디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범위가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공격한다는 거야? 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야? 자, 마법. 썬더를 날려줍시다. 그리고 바보 파이어볼. 여기다가 써줍시다. 썬더 발동. 괜찮아요. 자, 투어 한번 써줍시다. 투어 한번 써줍시다. 파이어볼 발동.
결국엔 터졌죠. 어? 안 터졌네. 와, 터졌구나. 이게 터졌네요. 파이어볼 한 방 더 날려줍시다. 여기다가. 아, 이거 내가 직접 조종을 해줘야 돼가지고. 정말. 이겨. 빵. 자, 얘는 이제 그냥 자동 돌릴게요. 자동 돌리고. 야, 78이 날아? 투어 발동 뉴스. 뾰로롱. 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투어로. 자기 피를 회복시켜줍시다. 꽝. 어? 뭐야? 못 잡았어? 자, 그렇다면은 매직에로우로 요거를 누려줍시다. 매직에로우로 이것도 누려줍시다. 아, 터졌다. 자, 이번엔 큐어를 써줄게요. 큐어를 써가지고 얘를 치료해줍시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네. 갔다 오니까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치사하게 시리. 다시 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진짜 치사해. 그러게요, 왜 나갔다 왔을까 내가. 와우, 살았죠? 끝났다 끝났다. 어? 뭐야, 안 죽었어? 자, 이거 터트립시다. 터졌고. 매직에로 계속 날려줍시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됐어, 이제 오토 돌려. 잡았죠? 와, 경험치도 별로 안 주면서 힘은 엄청나게 세네. 치사한 녀석. 경험치 별로 안 나오는데요? 블레스터 핸드를 손에 넣었다. 평판에 문자가 생겨져 있다. 읽겠습니까? 예스. 불순한 빛은 제외된다. 불순한 빛은 제외된대요. 이건 뭐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남극의 하늘 아래 잎이 무석한 나무들에 달린 바나나 하이비스카스의 꽃이 흔들리다. 어쩌라는 거야 이거? 띠용. 어쩌라는 거지? 적청황록 100의 버튼이 있다. 끌리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비밀키야. 5색 버튼이 있지? 응, 이것을 정해진 순서대로 4번 누르면 돼. 한 개는 쓰지 않아. 4개가 올바른 순서대로 눌러지면 문이 열릴게야. 과연 아리오스트 선배님, 이런 기계에 대해서 학원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군요. 어서 가보자. 버튼을 눌러보시겠습니까? 뭐야? 매직 타이머를 세트하였습니다. 이봐 빨리 해제하라고. 그렇게 빨리 버리라고. 그럼 훅파해버리는 거야? 크레스가 죽고 싶지 않다고. 실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뭐야 뭔데? 매직 타임 정지 장치. 오, 그거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거지. 그다지 쓰고 싶진 않지만 말이야. 어째서죠? 아직 미완 성품이야. 확실히 이 장치를 가동시키면 장치에 걸린 스펠을 찾아내어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해. 하지만 탐사 중에 굉장한 충격파가 발생한다고.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은데. 띠용. 가디안 배치 종료. 가디안 배치 종료. 이제 카운트다운을 개시합니다. 10, 9, 1, 1. 뽕. 자,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네. 장비를 가동하는 동안에 내게 태우지만 충격파를 받으니까. 뭐라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뭐지? 자, 얘를 구급해주고요. 나머지 오토 돌려. 진짜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때려주고 매직 에로우, 매직 에로우를 이 녀석한테. 근데 설마 마법 안 먹히는 거 아니겠지? 매직 에로우. 아, 몹이 재생산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퍼즐부터 그럼 치도록 할게요. 일일이 이거 언제 다 그냥 지정을 해. 귀찮게. 아, 저거까지 안 닿나 보네. 그게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모르겠네. 빡종이요? 왜요? 5색의 버튼이 있다. 어떤 거부터 누를까요? 파장이 짧은 것에서 긴 것 순으로 누르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상한 문제라네 이거. 덱은 필요 없겠죠? 덱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아무가 이거 시즌이었다면 문제를 단번에 풀었겠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요. 아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진짜 지금 못 보네요. 뭐부터 해야 되지? 아 어떤 거 못 할까? 아 무지개색을 거꾸로 하라고요? 빨, 조, 노초, 파란 빨이 그는 제일 마지막이고 조. 용 열렸네. 오 열렸다. 오 된다 된다. 내 안에 여자가 있네요. 빨리 저거 딱지부터 부셔버립시다. 오케이 부셔졌다. 자 얘로 갔다가도 그냥 마법을 써줄게요. 요거나 빨리 부셔버립시다. 간데 문장 읽지도 않았어. 매지개로가 정말 좋은 스킬이구나. 여기서 그냥 다 패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죠. 저 적들한테 막 숫자 뜨는 거는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지? 자 이제 큐어를 써줍시다. 큐어 써줍시다. 큐어
아이고 죽겠다. 오 살았어. 띠용. 어때 보스전 때마다 죽어 쟤는 물몸이 완전히. 그니까요 트롤이에요 트롤. 얘는 살짝 움직이도록 할게요. 자, 피해복 해주고 이제 오토 돌리면 되죠. 오토 돌리면 알아서 잡겠지. 마우스부터 일단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제 그냥 훔치 두들겨 패주면 되죠. 가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좀 써줘.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죽겠잖아. 괜찮겠지? 안 죽겠지? 오케이 됐어. 잡았어요. 해쳤나? 제워 힘겨운 싸움이었군. 한 명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다 잡았습니다. 내려라. 어떤 걸 먼저 찍어주는 게 좋으려나? 자, HP 업을 좀 찍어줍시다. 됐다. 자, 그리고 마법에서 19밖에 안 남았어? 큐어로 갔다가 좀 회복 좀 시켜줄게요, 이제. 피가 69밖에 안 되네. 됐다. 괜찮다. 응? 무사하십니까, 여왕? 그대들은 역시 그래 역시 그대들도 한패거리였군. 아닙니다.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구해주러? 그래 다른 회자리란들이 여왕님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나를 위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붙잡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구출하는 쪽이 그런 소리 하는 건 이해 못해. 하지만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만 사는, 네,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개를 뜯어버려야 되나?
나중에 가서 버리자고요? 네, 근성론 펼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어? 포기하라고? 그래, 당신들의 삶은 포기 그 자체다. 우리들의 인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가라.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꺼내주겠어. 그건 감사하다. 하지만 붙잡혔을 때 나에게 부상을 당했다. 날 순 없다. 여왕 스텔라가 동행자가 되었다. 흥, 여자는 항상 합리적이거든요? 쿵쾅쿵쾅. 네, 날 수 없대요. 여왕이 좋은 몸을 하고 있구만. 어디로 못 들어가네요. 오늘 밤 나의 수청을 들거라. 자, 내려갑시다. 폐자리 안 지켜. 이렇게 햇빛을 쬐게 될 수 있을 줄은 생각 못했어.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가둔 거야? 리더인 남자는 외눈박이였어. 외눈박이 남자라. 우리 과학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금된 거야. 너무해. 인간은 우리의 기술을 전쟁에 쓰려는 거니까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나아. 그럼 들키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떠나죠. 자, 떠납시다. 폐자리 안으로 가야겠죠, 이제. 폐자리 안으로. 아, 네. 자, 스펠로. 텔레포트 타고, 왕도 로자리아로 갑시다. 네, 세이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세이브 할게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여기서 튕기면 웃기겠다. 튕길 일은 없을 겁니다. 설마 튕기겠어? 요로롱. 자, 여왕님도 한 침대에서 같이 잤죠? 3대3 즐거운 파티. 아, 여왕한테 그거 보여줘야겠다. 우리 엄마 보여줘야겠다. 네,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지금 보라고. 너 때문에 네가 해독약 안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아, 여왕이 느끼는 게 없나 보네요. 내가 느끼는 몸을 만들어주지. 자, 시스템으로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요즘 파스가 스태미너가 제일 딸렸다고 한다. 페자랜드. 자, 가자. 아! 여왕님 무사하셨군요. 걱정을 끼쳤구나. 이자들이 구해주었다. 모두에게 알리고 오겠습니다. 뭐지? 어서오십시오 여왕님. 미안했다 모두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들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여왕님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래, 너무 뻔뻔해. 그건 아니요, 우리들이 구해주리라고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던 건가? 그렇지 않다. 원래 너희들 인간이 여왕을 납치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른 척해도 되는 거야. 크! 팩트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만들어버려야 돼. 가치관이 다른 자들끼리 언쟁해봤자 결론은 나지 않는다. 어쨌든 고맙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가. 조금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 말이로군. 어이, 그걸 가져와라. 하이!
회자리 안에 약을 손에 넣었다. 빚은 갚겠다. 이걸로 됐겠지? 됐어. 이걸로 마스터도 살 수 있어. 응? 다행이야, 루이세. 자, 근데 저 병을 제가 첫 스토리 한번 예측해볼게요. 근데 저 병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진짜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깨져가지고 다시 가서 받아오려고 하니까 두 개는 못 준다고 그러겠죠. 그건 안 된다. 우리는 그녀가 잘못을 인정하기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대가 그녀의 앞에 나타나면 역효과가 난다. 그럼 엄마 죽는 거? 네. 그대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뛰어난지를 증명하려면 증명하면 그녀를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아마 아직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군.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 엄마의 이름을 걸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참피보다 더 무슨모예요 얘네들이. 자, 진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엄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요. 여기 아리오스트 엄마 여기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동상한테 말을 걸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 가자. 약병을 떨어뜨리겠지? 이제? 아니면 마시려고 하는데 의사가 쏟아버린다던가. 다녀왔습니다. 오,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약은 잘 가지고 왔어. 자, 약을 줍시다. 약을 먹여드리지요. 자, 회자리안의 약 이거를 써주도록 합시다. 어머니 약이에요. 저 마시세요. 네, 틀렸고요. 이제 안심이야. 금방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상태를 보기로 하죠. 제가 곁에 있을 테니 여러분은 쉬시죠. 부탁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선생님 약간 수상한데? 파스의 어머니한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움직이고 있을 때. 아, 이게 여자라고요? 이 지금 수염난 할아버지가 여자라고요? 띠용. 아마 날이 저문 것 같군. 그래, 날이 저물었대요. 너 백보증 잘못 썼다. 신장 털렸냐. 왜 이리 부정적이야.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를 뿐. 그렇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좀 더 양친에 대해 조사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해한 구체적인 동기만 알게 되면 해자리안들도 인간을 이해해줄지도 모릅니다. 아리오스트씨 고마워요.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어. 그보다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야. 킥킥. 그럼 나는 마을로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이나 연구소로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조심해요. 안녕. 아리오스트의 장비를 회수하시겠습니까? 예스. 당연하지. 마무 일진들한테 매일 맞아서 의심 많은데. 에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좀 쉬도록 할까. 많이 피곤할 테니 루이세 같이 자자. 그래. 오, 자, 루이세랑 미샤의 조합이다. 워레스씨 오빠 잘자. 잘자. 오, 뭐야. 그럼 파스는 워레스랑 같이 자는 거야? 띠용.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됐네요. 나는 좀 더 여기서 생각할 게 있다. 먼저 자는 게 어때? 나중에 내가 이불로 들어가면 그때 일어나. 엉덩이가 아프다고 한다. 아, 여기서 TPK가 안 날라오네?
들어가서 잡시다. 어? 뭐지? 뭐야 저거 마장기야? 어찌된 거지? 노란지하 왕궁의 궁정 마술사는 아직 살아있다. 헉! 죄송합니다! 뭐, 너희들만의 책임은 아니지. 어? 작전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럼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방해가 되는 건 그 계집이. 노량은 할배간자 목소리. 드디어 일어났다. 어째서 넌 그렇게 항상 못 일어나지? 죽을 것 같아. 또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마스터를 습격한 가면 쓴 남자들이 괴물에게 명령을 받고 있었다고? 괴물이라니 어떤? 나도 모르겠어. 가면 쓴 남자들의 갑옷과 닮았다고? 그리고 굉장히 크다고? 꿈 얘기는 마스터에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상태를 물어보도록 합시다. 마스터는 이제 괜찮다. 괴물이 와무라고 했다고요? 아 오빠 잘 잤나? 잘 잤어 오빠. 또 늦잠 잤구나. 안녕하세요. 당신이 올 때까지 지금까지 일은 전부 들었어요. 그래. 결국 그 괴물이 산드라님에게 부상을 입힌 가면 쓴 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로군. 꿈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지. 그 괴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지? 그 가면 쓴 자들이 입었던 갑옷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굉장히 크대. 사실 주인공이 괴물인데 자고 있을 때 부하들에게 명령 내리는 거야. 와 그래요? 잠깐 들어봐. 내가 옛날 용병단에 들어가서 수정광산에 경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지? 분명 괴물이 날뛰었다는 얘기 말이죠? 그래 그 괴물과 왠지 닮은 것 같아. 이 아이가 꿈에서 본 괴물하고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너무 쫓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대장을 찾던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팔과 눈을 빼앗은 것이 그 가면 쓴 남자들. 가면 남자들? 그럼 마스터를 습격한 가면 쓴 자라는 게? 싸웠을 때 닮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보다시피 실루엣밖에 보일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지. 얘기를 들으니 같은 놈들인 것 같다. 전에 워레스가 습격당했을 때 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스. 뭐? 워레스 씨가 팔을 잘렸을 때 꿈을 본 적 있다고? 뭐라고? 그때 상대는 어떤 녀석이었어? 역시 산드라님을 습격한 놈인가? 오빠 그 꿈 언제 꾼 거야? 워레스 씨와 만나기 전? 결국 마스터를 습격한 놈들은 몰랐을 때군. 그런데도 꿈에서 봤다는 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오빠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구나. 꿈으로 갔다가 네 꿈으로 갔다가 미래를 볼 수 있죠. 과거랑 미래를 볼 수 있죠. 사실 주인공은 이중인격? 설마요. 개배? 조사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몸으로. 게다가 그 괴물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은 꿈꾼 오빠뿐이니 조사한다고 해도 최정관사는 반슈타인 왕궁에 있다. 야 몽타주 그리라고 하면 되잖아. 아 얘네들 머리 똑똑한 애들이 없네. 저처럼 똑똑한 애들이 없어요. 야 그 꿈에서 본 거 몽타주로 그리게 하면 되잖아. 그림 그리게 해. 그림쟁이 하나 데려와. 그 얼굴 좀 묘사해보라고 해. 응 뭐야 뭐 당신들은 경추대회에서 우승했죠? 응 그래서 콤스프링스까지 갔다 왔어요. 관직을 얻었을 때요? 돈도 없어서 칼도 못 사는 주제에 몬타주 그릴 돈이? 뭐 아니 구하면 되죠. 돈이야 뭐 벌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 뭐야 신오빠로 생각해 한다고? 뭐지? 신오빠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 뭐야 그 여생은 남남이었어? 루이스의 남남이었어? 띠용? 그러면은 기회가 있다는 것인가? 산드라가 동행자가 되었다. 그래요? 몰랐네요 그거는. 자 동행자가 됐으니까 같이 자야죠 한번. 아 저 주서원 아이라고 처음에 말했다고요? 네 그거 몰랐네요. 네. 아 까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또 그날 그늘 글을 안 읽었네. 저도 그거 들었긴 들었습니다. 자 세이브를 해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